세상의 모든 재미 마리아와 친구들. 아, 여러분 그 제목 보고 좀 놀라셨죠? 그 제목처럼 좀 이제 떠나게 돼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시청자분들이 있을 텐데. 구독 좋아요 빨리. 오래 떠나죠? 네. 2주 거의 가까이 떠나게 되죠. 2주? 2년 아니에요? 아, 2년 정도. 저희가 떠나게 됐습니다. 잠깐만요. 아, 여러분 깜짝 놀라셨죠? 제가 뭐 어딜 떠나는지 이제 좀 힌트를 드릴게요. 힌트. 자, 일단은 첫 번째 힌트. 힌트 주세요. 오, 여러분 좀 감이 오십니까? 첫 번째 힌트입니다. 첫 번째 힌트. 두 번째 힌트. 두 번째 힌트는 제 옷을 조금 잘 보시면 힌트가 있습니다. 잠깐만요. 이거? 마지막 힌트. 동작 힌트 한번 보여주세요. 진짜. 동작 힌트. 네. 바로 가버려. 아, 이거 바로 정답 나오는 거 아닙니까? 아, 진짜 너무 쉬웠어요. 잠깐 마지막 한번 보여주시죠. 잠깐만, 빨개 먹었어. 와! 데크마크의 와! 여러분, 저희가 카타르 월드컵! 끝! 저희가 이제 초청을 받아가지고 2주간 응원을 직접. 진짜. 아, 저는 진짜로 마리아 친구들에서 축구 컨텐츠를 하게 될 줄 꿈에도 몰랐습니다. 진짜 너무 좋아요, 진짜로. 아니, 저도 처음으로 직관하러 가는 거거든요. 진짜 그것도 딴 나라 카타르까지 가게 됩니다. 아, 근데 잠깐만요. 로기는 벌써 옷을 준비하셨는데. 아, 지금 이게 선수 유니폼으로 구매를 한 거거든요. 아, 그럼 선수 유니폼 진짜 비싸던데. 만져보시겠어요? 재질이. 아, 제일 비싼 걸로 샀네. 아니,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카타르를 가게 되면 이제 준비할 게 많잖아요. 아, 그쵸. 첫 번째, 저희가 두바이 갔을 때 음식이 너무 안 맞았습니다. 아, 맞아요. 의식주를 이제 해결해야 되는데 옷은 이제 반팔로 잘 준비하면 될 것 같고 자는 곳은 거기서 제공을 해줍니다. 그것도? 이런 거 얘기해야 되나? 공짜! It's free! 아, 그 다음에 먹을 걸 준비해야 되는데 먹을 거는 이따 마트를 가서 같이 사도록 하고. 아, 저도 이제 응원복을 좀 준비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이렇게 준비해서 이제 가서 응원해야죠. 제가 사놓은 게 있습니다. 제가 작품을 꼭 드릴게요. 오, 네네. 근데 가서 저희가 좀 찍혀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그 세계에 중계되는 전간판에 실시간으로. 아하. 첫 번째. 근데 아직 다 오진 않았어. 아니, 이거 말고 더 있습니까? 더 있어요. 네, 선생님. 아, 외계인 안경이네요. 네. 아, 이 정도는 아직 살짝 부족한 것 같아요. 진짜? 네. 아, 잠깐만. 또 다른 또 안경이 있습니다. 아, 또 있습니까? 네. 두 번째 바로 안경. 그냥 대놓고 축구 안경. 와. 와, 괜찮아. 어쨌든 응원복을 샀고 저도 이제 옷을 사러 가야 되는데 진짜 옷을 어디로 사야 되는 겁니까 지금? 저는 동대문을 갔습니다. 아, 그러면 나이키 매장 한번 찾아가 봅시다. 와, 지금 열심히 찾고 있는데 삼촌 어떻게 된 겁니까? 유니폼 파는 데가 없어. 제가 백화점에도 없나? 한번 전화 한번 해볼게요. 네, 이사장님 전화 받았습니다. 혹시 그 국가대표 축구 유니폼 있나요? 저희 회사에는 그 제품은 따로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오 마이 갓. 큰일 났는데? 잠깐만요, 여기는 다 판매가 됐다는데요? 저희 유니폼이 없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아, 지금 진짜 제가 큰데 한번 전화해볼게요. 이거는 이건 뭔데? 강남 진짜 크죠? 네. 혹시 그 국가대표 축구 유니폼 있나요? 일반 버전으로 라지부터 트위스라지까지 있습니다. 얼마나 남았어요, 재고가? 재고는 소량 남아있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역시 소량 남았대, 소량! 선수 마킹까지 다 된다니까 빨리 가야겠는데요? 와, 지금 강남까지 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시간이 꽤 걸리거든요. 거의 한 시간 넘게 걸리는데 출발하고 있습니다. 바로 출발하고 있어요. 네. 아니, 유니폼 못 구하면 답이 없거든요. 아, 지금 저희가 밥도 못 먹고 지금 나왔기 때문에 지금 맥드라이브에 왔습니다. 맥드라이브 드라이브 스루. 아, 불안합니다. 불안해요. 빨리 가야 돼, 빨리.
문제가 지금 퇴근 시간하고 맞물려가지고 앞에 엄청 막혀. 클났어. 아... 어쨌든 빨리 갑시다 우리. 아 지금 저희 강남에 도착했거든요. 근데 예스. 큰일 났어. 저게 아디다스가 아니라 나이키인 줄 알았거든요. 아디다스 건물이었네. 제일 큰 게. 잠깐만, 나이키 매장 어디 있는 거야 지금? 아 지금 찾았는데 230m. 230m나 가야 돼? 네, 230m. 지금 유니폼 사려고 지금 뛰고 있거든요. 여기 뭐예요? 매장이 뭐예요? 오, 뭐 진짜 커, 진짜 커. 아 진짜 커요, 진짜. 아 역시. 아 있네요, 있네요. 지금 지하 1층. 오, 여기다. 오, 여기다. 문제가 생겼어. 지금 X라지가 없어. 그래서 2X라지나 아니면 그냥 라지 사야 되거든요. 역시 진짜 품절되고 있네 지금. 한번 입어볼게요. 어? 괜찮은데? 어 괜찮은데요? 이거 2X라지인데. 어 괜찮았어. 네? 제가 어웨이 한번 입어볼게요. 어웨이도. 어웨이 예쁩니다. 아 저거 이런 느낌이구나. 어 그래도 예쁘네 이게. 그래도 우리는 붉은색으로. 아 진짜 근데 로그인이 보니까 진짜 엑스라지 딱 세 장 남았었잖아요. 아 진짜 큰일 날 뻔했습니다. 드디어 샀습니다. 예! 오! 흥민선 소중히 카타르로 가져가야지. 그때 응원도 오지 못했던 거 왔습니다. 어 뭐해? 뭐야? 기다려 아빠 분장하고 올게. 왜? 왜 어디가? 왜? 여자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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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촌, 근데 이거 경기장에 입고 가신다고요? 진짜 깔맞춤이네요. 와. 한번 써봐 한번. 와우. 와우. 준비가 끝났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거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올 것 같아요? 무조건 나올 것 같은데 저는 다른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카타르에서 이렇게 입고 다니면 잡혀가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먹을 거를 사러 마트에 왔고 예스. 14일 있잖아요, 14일. 네.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걸로. 섞어 먹으면 무조건 맛있는 거. 그냥 며칠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여섯 개니까 하루에 반씩? 새로운 거예요. 팔도 비빔면 되게 좋아. 아니, 이게 뭐야, 뉴 신상품. 바로 다양한 음식, 비빔밥에도 되고. 여기 여행 갈 때도 되잖아. 하나씩 삽시다. 약간 이제 불닭소스가 있거든요. 삼촌 여기에서 왜 멈추신 거죠? 혹시 또 뭐 가서 뭐 챌린지나 이런 거 하실 생각이신 겁니까? 어? 저 이거 뭐야? 불닭볶음김치. 이거 하나만 삽시다. 이거 두 개 이렇게. 불닭소스? 갑자기 매운 게 땡길 수도 있거든. 아... 소스. 이제 라면 코너 왔거든요. 라면 진짜 중요해. 솔직히 제일 중요합니다. 라면이 없으면 안 돼요. 사이즈는 작은 걸 사야 돼요. 양을 적을 수도 있겠지만 약간 국물 먹는 듯한 느낌으로. 저거 줘야 되는데. 아 육개장 진짜 좋아하거든요. 육개장? 근데 이게 좀 크지 않아요? 아니, 딱 괜찮아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왕뚜껑이거든요. 비효율적인데요? 이쪽으로 차라리 이렇게 평평하든가. 근데 왕뚜껑 포기 못하겠어. 아니 섞읍시다 이거 섞어요. 어? 이거 진짜 가야 돼. 진짜 가야 돼. 이거 운명이다 운명이었어. 빨간색을 우리가 먹어줘야 힘이 날 것 같아. 힘이 날 것 같아. 신라면 모델이 잠깐만 저희 영원한 영웅 우리 형 흥민선. 아 이거 먹어줘야지. 오케이 이제 뭐가 남았습니까? 김 참치 앤 제일 중요한 컵바. 아 저 컵바까지 산다고요? 라면이면 되는 거 아니야? 또 거기서 밥을 또 준다고 하니까 딱 한 끼만 해결하는 걸로 합시다. 반찬하고 반찬하고 해봐. 네. 응. 이거 하나 사면 될 것 같은데요? 여행할 땐 이거 하나로 끝. 여행필수. 아, 이거 있어야 된다. 무조건 있어야 돼. 제가 이제 참치 코너 왔는데 저는 원래 일반 참치는 잘 안 먹거든요. 저희는 약간 느끼한 걸 잡아줘야 되기 때문에 고추참치로 약간 김치가 부족할 때 고추참치로 대체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 하나면 될 것 같아요. 잠깐 무슨 김을 사야 되죠? 아 이것도 부피가 꽤 나온 가지고 이런 김으로 갈까요? 네 그렇죠. 이런 김으로 가는 게 됐습니까? 이제 다 산 것 같아요? 네 이 정도면 저희가 충분할 것 같습니다. 2주 동안 먹어야 될 양식. 저희가 14만원 정도 나왔네요. 그래도 뭐 나름 괜찮은 것 같은데? 7번! 아 선수 너무 찰진 소리가 났는데요 방금? 아니 근데 지금 좀 안 좋은 소식 있잖아요. 아 지금 최정민 선수가 안면 부상 때문에 지금 아 걱정입니다. 저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저희가 이제 가기 전에 하야 카드가 필요하거든요. 하야 카드하고 그 다음에 경기장 표. 이거 봐보세요. 이제 저희가 하는 지금 에듀케이션 스테디움이거든요.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경기장입니다 여러분들. 네.
경기장에 에어컨이 있다고. 맞아요. 되게 이번에는 더운 나라라서 에어컨까지 경기장 안에 있다는데 어떤 느낌인지 잘 모르겠어. 이겁니다. 지금 에듀케이션 스테이트 우리나라와. 잠깐만, 여기 지금 나왔어 우리 좌석들이. 여기다. 무서웠던데? 예, 지금 포르투갈 표를 못 구했어 아직. 표가 안 나와요 진짜. 가나전은 쉬운데 지금 우루과이하고 포르투갈 표가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 역시 힘들었어. 이제 스타플레이어 선수들이 많다 보니까 표를 구하기 힘든 것 같아요. 우리 표 구한 걸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봐봐요. 우루과이 vs 코리아. 첫 번째 우루과이 어디인지. 122번. 와, 여기죠. 여기에요. 네, 여기. 잠깐만, 로기님이 여기거든요? 지금 여기 130번. 여기가 아마 어웨이하고 같이 응원하시는. 제일 걱정되는 게 뭐냐면 제 옆좌석이 이제 우루과이 분이 앉으시면 굉장히 어색한 사이가 되지 않을까. 와, 우루과이 팬들이 우글우글 꽉 차 있는데 로기만 혼자. 와, 혼자 흥민손 유니폼 입고. 와, 두 번째. 저희가 이제 가나전이죠. 아, 가나전은 또 완벽한 또 자리를 구했습니다. 210번. 예, 여기. 예. 여러분 여기입니다. 그래서 중계하는 모습을 저희가 다 볼 수 있는 자리거든요. 와! 아, 가나전이 약간 이길 수도 있기 때문에. 가나전이 제일 확률이 높죠. 마지막 빅 뉴스가 있습니다. 빅 뉴스. 네. 아직 표면 아직 안 나왔지만 바로 붉은 악마와 같이 응원하는 자리. 3번 여기입니다. 센터 바로. 축구공이 날라온다. 잡을 수도 있는 자리. 골을 넣었다 하면 이제 펜스 넘어가지고. 맞아. 진짜 잘 보일 것 같아요. 다행히도 표는 세 장을 다 구했어. 어쨌든 각 위치마다 또 재밌는 스팟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진짜 재밌게 보여줄 수 있어요. 진짜 현장감을 마음껏 느끼실 수 있도록. 네, 재밌게 한번 응원하고 준비하겠습니다. 네. 이제 짐을 싸러 갑시다. 이제 짐을 싸야 되는데 싸가려고 새로 샀거든요. 먹을 거를 먼저 여기다. 제가 이거 그냥 다 가져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다 들어가겠는데? 잠깐만, 이거 생각보다 양이 남는 거 아니에요? 아, 잠깐만, 궁금한 거 있잖아. 이거 약간 이거 궁금하거든요? 진짜. 뭐야? 뭐야? 볶음김치인데 이렇게 생겼네? 제가 이걸 이제 섞어 먹으면 되잖아. 제가, 아, 진짜 완전 그냥 비빔장인데? 한번. 네. 이것만 있어도 돼. 아니, 그 정도라고요? 뭐야? 약간 볶음김치 맛에 불닭소스. 불닭소스 향이다. 미쳤다. 거기서 만약 이 비빔장 섞어서 먹잖아요? 제 순간적으로 몸 안에서 한국의 맛이 이렇게 싹 올라오는 그 바로 올라오기. 와, 여러분들 한번 드셔보세요. 진짜 맛있네요. 야, 끝맛에 쏴. 진짜 느끼한 거를 싹 잡아줄 것 같은 맛이긴 합니다. 오, 매워. 어쨌든 여러분 이제 짐을 싸고 드디어 이제 공항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와, 가서 진짜 열심히 응원해서 한번 16강 가는 것까지 봤으면 진짜 좋겠네요. 진짜. 여러분도 댓글로도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저희는 카타르로 갑니다. 안녕!